그러니까 계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긴데 방송국 계정이 틀렸다는 이야기인가? 야, 저기 그래도 오히려 아까제 얘기했던 대로 금액 뚫고 올라왔다. 이거, 얘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얘 벌써 뚫고 올라왔다가 밀리네. 자. 나스닥은 지금 상승장에 지금 조정이 오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바뀌지는 않아. 지금 당장은 조정을 받는 것뿐이지. 그래서 초보자들은 매수가 유리하고 한쪽으로만 방향을 잡으란 말이야. 초보자들은 조정이 오면 매수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 중간급 이상 사람들은 올라오면 전략적인 구간에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하고 떨어지면 수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충분하게 경험이 있고 방송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장에도 전략적으로 매도로 때릴 수 있어.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건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는 장에 조정이 오면 큰 맥을 잡아야 돼. 큰 맥. 큰 맥을 잡아서 조정이 오면 매수로 들어가. 차라리.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력이 나는 뭐한 5년, 6년 이상 뭐 차트도 볼줄 알고 방송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컨셉을 읽어내는 눈을 가져야 돼. 아, 이 사람은 지금 방송을 어떻게 컨셉을 잡고 하는 거구나. 그 컨셉을 잡아내고 내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아, 저 사람 방송 스타일이 이렇구나. 그 다음에 취향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읽어낼 줄 알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이 들면 그때서부터는 올라가는 장이어도 각 구간구간마다 올라오면 매도로 때려서 나는 수익을 챙기겠다. 왜? 지금 시간은 올라오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과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짜야 된단 말이야. 그 전략을 내가 다 분석을 해주잖아. 지금 시간은 올라가는 장이다. 지금 시간은 떨어지는 장이다. 지금은 올라가는 구간에 조정이 오는 구간이다. 그러면 조정이 오는 거면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지면 전략적으로 매수. 그다음에 많이 올라오면 전략적으로 매도. 큰 맥은 오늘 하루는 상승장이지만 지금 시간대는 하방 압력 구간이다. 이게야 조정 구간. 그 조정 구간에 놀면 뭐해?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어? 직장인들은 그 시간 외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상승장에 올라오면 매도로 때리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 이 얘기야.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별로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 들어가.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니까. 알았지들? 양쪽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실력도 없으면서 양쪽을 다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해? 대응도 못하는 사람이 양쪽을 다 먹으려고 그러면 먹은 거 그냥 오바이트 하는 거야. 그러다가 왕창 깨지고. 자, 지금은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하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한 거야. 오케이? 지금 시간이다. 30분 지나가지고 여기 뚫고 올라가는데 매도 때리면 안 돼.
15분 지나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막 뚫고 올라오는데, 매도 때리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지금은 한 가지 추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해외 선물이나 선물 옵션 시장은 시간에 대한 전략이 그때그때마다 다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자, 지금은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한 거야. 자, 지금 9,951이지. 얘가 이제 조정이 오면 9,941까지는 조정을 주겠다는 거야, 얘가. 여기를 뚫고 못 올라가면 얘는 9,941까지 밀겠다는 거거든. 자, 잠깐들 보고 있어. 자, 미리 예측해 줬다. 매도 치는 애들은 일단 현재 시간에서는 9,941이 목표가다. 자, 44. 자, 이제 시간이 다 지났어. 5분 안에 이제 55까지 얘는 끌고 올라오려고 할 거야. 55. 5분 안에 55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이제 또 빠진다. 자, 매도하는 애도 마찬가지야. 매도하는 애는 지금 여기서 얘가 이제 매도하는 애는 재수 없으면 여기서 죽어. 자, 죽기 때문에 무조건 55를 내주면 안 되는 거야. 55, 56이다.
아까도 여기서 밀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쫙 41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이 이제 그거밖에 없지. 5분 안에 매수하는 애는 55, 56을 돌파를 해야 되고, 이제 뭐 돌파 못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뒤진다니까.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시간이 지금 여기서 결정 나는 거야. 지금 시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매도를 치는 애는 여기서 추세를 이제 꺾으려고 하거든. 거꾸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지? 자, 41을 깨면 그 다음 매도 세력들의 목표가는 38이야. 38. 38이 오면 무조건 한 번은 기술적 반등봉황이 쭉 하고 위로 온다. 그냥 떨어지면 그냥 쭉 끌고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가면 그냥 30까지 그냥 왁 하고 빠지거든. 그거를 매도하는 애들은 그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래서 매수 세력들하고 매도 세력들하고 지금 포지션 싸움 분석을 하면서, 아, 여기 구간에서 내가 돈질로 그냥 확 밀어붙이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저놈이 주춤거리면 그냥 나는 쫙 끌고 올라가겠다라는 전략이 나온다고. 두고 봐. 자, 여기서 무조건 끌고 올라가야 돼. 이젠 시간이 없어. 매수 세력들은. 자, 그래도 지금 현재는 매물 압력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잠시 올라와도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오지 않는 한 얘는 아까도 얘기했던 32 라인까지 그냥 쭉 밀릴 수 있다고. 그래서 홀딩하는 거야, 매도한 사람들은. 32가 깨지면 하방 압력이 커진다. 무조건 32는 지켜야 돼.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은 전략 제시해 준 거지? 어, 천사 들어가. 자, 떨어지는 장에, 자,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을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 떨어지는 장에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32 라인이 오면, 여기 근저가가 오면, 여기서 매수로 땡겼다가 쭉 끌고 올라오면 여기서 바로 익절 치는 거야. 자신 없는 사람들은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거고. 단타 치는 사람, 양타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형같이 이제 고수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떨어지는 장에도 먹는단 말이야.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야. 지금 구간도. 매수가 여기서 무조건 쭉 끌고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지? 쭉 끌고 올라와야 된다고. 어디까지? 52까지. 52, 54까지.
자, 올라오지? 그지? 54까지는 무조건 쳐야 돼, 매수세는. 그래가지고 추세를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는 54를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야. 여기 구간에서 결정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락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도 여기에서 걸리지, 여기에서. 봐봐, 54까지 올라오나 못 올라오나. 53까지 올라왔네. 자, 54 왔지?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요 구간에 힘으로 밀어야 되는 거야, 힘으로. 못 밀면은 얘가 반대로 돌린다 그랬잖아. 녹음해 놨으니까 나중에 다 들어봐.